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상설전시실 3층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에 현재 전시되고 있는 보키와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7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현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 속해 있는 트루판 지역에서 당시에 번성했던 고창왕국의 지배계층 무덤인 아스타나 고분에서 출토된 그림입니다. 보키와도란 중국 고대 신화에서 전설적 제왕인 사망오제의 사망, 보키씨, 신농씨, 여화씨 중 인류의 선조이자 우주를 창조한 보키와 여화 두 남녀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처음 보게 되면 기괴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신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지만 서로의 팔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 하나의 치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신은 아예 사람의 형태가 아닌 서로 꼬고 있는 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신의 배경에는 해와 달, 그리고 북두칠성을 포함한 많은 별들이 떠 있어 보키와가 있는 공간이 우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남신 보키가 들고 있는 굽은 자와 먹물을 담는 통, 왼쪽 여신 여화가 들고 있는 컴파스는 우주를 창조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전통 신화를 주제로 하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중앙아시아 미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물의 목과 손, 그리고 눈의 가장자리에는 붉은 선을 칠해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차 지역 키질석굴 벽화의 인물 표현에도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인물화 표현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보키 여화의 겉옷은 소매가 좁고 속옷은 깃이 라운드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의복의 특징입니다. 또한 해와 달의 안쪽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의 형태로 표현하고 주위를 둘러가며 하얀 구슬을 배치한 것도 서양 미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검정, 빨강, 흰색의 세 가지 색으로 채색한 점, 별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연속된 구슬 문양은 같은 아스타나 무덤 속 죽은 사람의 머리맡에 놓였던 그릇의 색깔 및 문양과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키와도는 원래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던 그림이었을까요? 화면 가장자리 곳곳에 뚫려있는 구멍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보키와도를 무덤 내의 천장에 붙이기 위해 나무 못을 사용한 흔적입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누워서 바라보는 무덤의 천장은 보키와가 창조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은 무덤 내부를 죽은 사람이 맞이하는 영적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창조신이 서로 몸을 꼬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주와 만물이 생겨남을 상징하는 이 그림은 죽은 자의 재생과 죽은 후의 풍요를 기원하는 당시 트루판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